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김종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빌려 나가자의 요지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세 즈음에서 나이지리아 신문 나이지리안 오브저버 15일부가 게재했습니다.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성대회 바베이도주 준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바베이도주 위원회 위원장 데이비드 데니가 선출됐습니다. 서해가문 사업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창군님의 현재지도 기념일을 맞으며 위대성 교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75 1986년 6월 24일 완공된 서해가문에 나오시어 준공 테이프를 끊어주셨습니다. 뜻깊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공된 서해가문의 전경을 기쁨이 넘쳐 바라보시면서 서해가문을 훌륭하게 건설해 놓은 것만큼 잘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주체 75 1986년 6월 23일 준공식을 앞둔 서해가문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행사 준비 사업과 간문의 정상 운영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서해가문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간문을 잘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창립 70세를 맞이한 평양시 건설관리국 교량건설사업소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당과 수령의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사업소가 걸어온 자랑찬 노정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발기하신 팔글다리 건설을 맡아 해방된 조국의 첫 다리를 일도 세운 때로부터 지난 70년간 수많은 다리들과 도로들, 각종 시설물들을 일도 세워 늘어나는 수송 수요를 보장하고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훌륭히 꾸리는 데 이바지해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이곳 종업원들은 당의 원대한 수도 건설 구상을 받들고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서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도 세우는 데 기여할 불타는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황해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학생 선인들을 사회지조국에 참견 아들, 딸, 선현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곳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황해북도 혁명사적관 참관을 조직해서 학생 선인들의 가슴 속에 도에 깃들어 있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자기들의 도에 깃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곳 학생 선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학습과 조직 생활을 더 잘해서 경야는 김종훈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강성조선의 미래로 튼튼히 준비해갈 결의들을 굳게 다졌습니다.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관 처리에 떨쳐나서자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알곡 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강남군 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가물 피해를 막자고 이동식 양식에 의한 물품 무게를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 상암협동장을 비롯한 군안의 모든 협동장들에서 적극 대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이동식 양식에 의한 물품 무게는 이동식 양식 한 대를 가지고 11개의 물품 무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동식 양식의 물품 무게를 한번 이용하게 되면 셋 내지 네 시간에 얼마든지 한 종구를 충분히 적을 수 있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장들에서 조성해놓은 우물, 굴포, 쫄장을 비롯한 모든 불은수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이동식 양식에 의한 물품위를 적용해서 많은 면적의 밭들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안의 모든 양수 동격 설비들을 망가동해서 논과 밭들에 물을 충분히 대주어 가물 피해를 철저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읍협동농장에서도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들이 자라는 높은 지대에 이동식 양수기에 의한 관수를 진행해서 농작물들이 가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업조직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가물막이 전퇴로 부른 당의 전투조고서를 높이 받들고 황주군 룡궁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물과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물원천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고 륜존 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가물 피해를 입은 논들이 물을 제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물의 견딜성이 높은 미량원소 복합비료 지비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면서 가물과의 긴장한 전투를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옹진군에서도 절장과 굴포 파괴를 진행해서 많은 양의 물원천을 확보하고 제때에 실어 나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대송 고치 생산 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봄누의 고치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사업소의 오산 작업반에서는 지난해보다 누의 매수를 더 늘리고 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150%의 누의 창성률을 보장하는 한편 뽕잎 생산도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누의 가솔막을 20여 개 새로 더 설치하고 누의 칸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무더위가 지속되는 불리한 일기 조건에 맞게 온습도 조절과 위생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안주 펌프 공장에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랑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자강력제 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각종 펌프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당내 체육강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조선체육대학의 교원연구사들이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과학적으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심리학 강좌 강좌장 왕진혁 동문은 교육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육심리조정학과 체육감독과 심리를 비롯한 많은 교과서와 참고서들을 집필하고 여러 권의 다매체 편집물들도 만들어 교수 사업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수십 명의 학위학직 소유자들과 10여 명의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상자들을 키워냈을 뿐 아니라 10여 대의 심리특정실험 기재들도 만들어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평양국제건강 및 가정용 의료기구 부문 과학기술 전시회가 과학기술 전당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이 출품한 의약품들과 가정용 의료기구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성제약종합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의약품들, 조선 유아무역회사에서 출품한 피로회복과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데 좋은 부륵탄 용량액, 성리무역청회사에서 내놓은 실버산 성의버섯 제품들, 성화강무역회사에서 생산한 건강비타민들, 동대원구역 세계술보급소에서 출품한 정제군강약돌 가루와 의료기구들을 비롯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제품들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는 나라들 사이의 다방면적인 기술 교류를 광범위 벌이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우리 당의 사랑 속에 체육인 상점이 새로 꾸려져 체육인들과 체육 애호가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체육인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동 속에 큰 부지면적을 차지한 우리 체육인 상점이 짧은 기간에 개건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상점은 두 개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 각종 공들과 운동복, 운동신들을 비롯하여 250여 종의 체육용품들과 운동기재들이 종목별로 갖춰져 있으며 또 우리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이 운동 후 피로회복에 좋은 각종 체육 음료들을 비롯한 기능성 식료품들을 봉사할 수 있게 꾸려져 있습니다. 또한 2층에는 우리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이 기호와 취미에 따라 운동복들을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운동복 주문 제작실도 꾸려져 있고 구두와 가방, 화장품을 비롯한
이 공업품들과 생활용품들이 갖춰져 있어 이 우리 상점을 찾아오는 우리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의 이 요구에 따라 이 모든 상품들을 원만히 봉사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에 저음해서 23일 청년 학생들의 복수결의 모임이 신천박물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복수결의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을 맞는 온 나라 청년 전위들의 가슴마다는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승량이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끌어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제가 지난 조국해방 전쟁에서 당한 쓰디쓴 참패를 잊고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핵전쟁 연습 초동을 미친 듯이 벌리고 있는 데 대해서 폭로규탄하면서 선군 혁명에 적후된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적극 탄원 입대해서 총대로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보위하며 나라의 자유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6.25 미제반대 투쟁의 날에 저음해서 23일 농업근로자들과 농군행원들의 복수결의 모임이 강서구역 수산리 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미제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창조와 새생활에 차넘치던 우리 공화국의 도시와 농촌, 공장과 학교 등 행복의 터전들을 참혹하게 파괴했으며 수산 땅에 기어든 40여일 동안에만도 이곳 주민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 방법으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를 지켜선 전초병답게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함으로써 야만적인 제재 책동을 벌려놓고 있는 철천지원순 미제에게 절추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